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악마들이 쳐들어오는데 너희들의 도시는 무너질 것이다. 와, 대학살. 야, 근데 마을 경비도 그새 벌써 달려나 싸우고 있어. 우리 드래곤 눈이 어디 갔어? 아, 저분이 계시구나. 야, 연출은 원보다 훨씬 장대한데? 와. 야, 오, 빨리 드래곤 누님! 아니! 아, 누님! 아니! 한 방에 가시면 드레스 한 번은 품어주셔야지. 크로스보우 얻었어. 같이 싸운다, 영치신. 근데 쟤 너무 세 보여, 인간적으로. 근데 아파한다. A mortal gnat snaps its jaws at the Lord of Locusts. 오. Behold, Iomane. Behold the death I sow. 떨어졌어. 저런 애랑 싸워야 돼? 사슴군주랑 소박하게 싸웠던 때랑 좀 상황이 다르네. But the war was still far from over. 아니, 우리 린지 어디 갔어? 전화 기록해주는 다른 분이 말하시는데, 그리고 어디로 떨어졌어? 아, 카메라 돌릴 수 있는 건 참 좋다. 이거 발전했네. 아, 이것도 실시간이냐 턴제냐 해보니까 턴제가 훨씬 좋긴 한데 너무 느리. 단점 있고 참. 이게 실시간으로 하면 또 잘 안 보게 돼. 그리고 로그나 이런 거를 또 꼼꼼히 잘 안 보게 돼. 턴제로 하면 이제 한턴 내 행동을 다 좀 복귀해 보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뭐 어떻게 맞았고 뭐가 놓쳤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설마 그 첫 던전에서 죽진 않겠지. 이게 오피트 스텝, 요것도 실시간 정지에서는 이 룰을 활용을 못하지 않나? 턴제에서만 이 룰이 활용 가능한 것 같은데, 오피트 스텝으로 기회 공격을 피하는 거. 실시간 정지에서는 이걸 쓸 방법이 없지 않나? 레이시스 오브 아머는 다른 아머 보너스랑 겹치지를 못하네. 그럼 이게 더 좋은 건가 본데. 지금 아머가 몇 차? 19. 그래, 이거는 보너스를, 아, 느낌표를 표시해준다. 야, 이거 아주 잘해놨다. 발전했네. 그래, 아울켓 스튜디오도 발전하는 회사야. 보너스가 스태킹 쌓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누가 아이디어야 이거. 참 잘해놨다. 느낌표로. 참, 그래, 이거 아주 훌륭하다. 저런 편의성은 진짜 좋네. 맨날 되게 헷갈렸는데 이거 쌓이는 거야 안 쌓이는 거야 이런 거. 게다가 뒤로 갈수록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 스탯 쌓는 게. 뭐 사실 게임 플레이에 뭐 한 절반 정도 해당하는 것 같은데, 버프 이런 걸로 얼마나 서로 다른 보너스를 쌓느냐. 이거 장비로도 쌓고 무슨 스펠로도 쌓고. 사람이 있어, 란이란 친구인데. 근데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머리에 뿔 달린 거 보니까. 그리고 투페이스야. 왼쪽이 이상한데? 아니야, 누굴 부른 건가? 란, did you find it? 누구, 얘는 뭐야? When the walk. 찾았니? 둘이 동료인가 보다. 둘 다 아주 묘한 친구다. 하나는 반은 리자드고 반은 인간 같았고, 얘는 반은 고양이고 반은 스파이더 같네. 거미와 고양이의 조합이야. 우린 도시로 다시 올라가야 돼. 어떻게 올라가는 거니? 공격. 아, 우리 킹메이커의 전통은 여전히 이어진다. 일단 공격. 니들 같은 괴물 새끼들은 살 가치가 없어. 공격. 킹메이커 때는 이런 악성향으로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하늘 천장을 도와주면 얘네들도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다. 이게 그 이게 옆에. 아, 이거 좀 달라졌네. 킹메이커와 다르게 우리 주인공의 초사가 옆에 그렇게 커다랗게 나올 줄 몰랐어. 너무 웃기잖아, 갑자기.
아, 영채 씨네 얼굴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음악도 장대하네. 잘해놨네요. 이럴 때라도 또 우리 주인공의 초상화를 봐야지. 갑자기 이상한 비전을 보는 것 같다. 어떤 다른 이의 기억 같은 거를. 옛날에 이 칼을 갖고 있었던 그 천사의 기억이구나, 이거. 배신을 당했었나 본데. 배신을 당해서 등에 칼을 맞았었나 보다.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입은 소녀를 치유한다. 나를 치유하는데 힘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의 미션이 더 중요하다. 옛날에 저 데몬 로드한테 저 천사가 죽었었나 보구나, 라리아. 너의 여신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너는 오늘 날 죽이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곳에 와서 내 칼을 들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할 말은 그리고 이 사악한 짓을 한 자들과 배신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일부러 마지막에 목숨이 남아있을 때 이 자기의 칼을 아예 꽂았구나. 누군가 언젠가 자기 칼을 들어올려서 뭐 얘를 죽이든 뭐 자기의 과업을 이어나가도록. 트레이터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 얘를 왜 배신자로 하지? 손에 지금 화염검이 들렸다. 천국의 빛이었어, 방금 보였던 게. 너도 봤니? 그 뭐 배신자나 죽어가는 소녀? 나는 라리엘의 기억을 본 것 같다. 여기서 죽은 천사. 네가 칼을 얻고 비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다니. 얘네들이 뭔가 악마와의 영향하에 태어난 애들인가 보구나. 페인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안에 이불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 얘네들의 선조가 어비스에 타락한 몸이 선조에 의해 타락했고 이게 얘네들이 그 후예들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더 나았거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다. 내가 이 칼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다. 혹은 뭐 그 빛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다. 천국의 빛을. 천사 미식 패스라는 게 뭘까? That is just... 천국이 당 너를 진짜로 축복한 것 같구나. 아, 빛을 한 번도 못 봤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얘는 봤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주겠다. 그러면 일단 니들의 대장한테 인도해봐. 주사에 굴리는 것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해주네. 그래, 좋아졌다. 그래, 맞아. 이런 것도 설명해줘야 돼. 이거 이 게임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저 숫자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알겠어. D20이니 뭐니 이런 게. 1D20은 20 면체 주사위를 한 번 굴린다. 이런 거를 설명해 줘야지. 얘 턴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얘 죽겠다. 이제 쓰러지겠다. 또 멍청하게 활 꺼내들 거 아니야 얘.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잘못 배웠어 얘는. 아, 이거 봐. 아니, 눈앞에 있는데 활을 그렇게 굳이 했어야겠냐. 드디어. 다행히 일어난다 얘. 치프에게 그 빛이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끌고 반드시 메이즈를 통해서 지상으로 데려가 주겠다. 여기서도 선택의 순간인가 보다. 얘네들의 마을인가 보군. I know the way. 얘가 바로 치프군.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웬드와그가. 카오틱. 우리는 칼을 찾지 않았다. 찾지 못했다라는 대답. 빛을 보여줘볼까? 윈드와그는 화낸다.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메이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같다. 이거 세이브 옵션이 없네. 처리를 켜서.